자, 2강의 주제를 바로 가는데, 그 전체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는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좀 덜해져 간다 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역적인 차이는 덜하고, 오히려 똑같은 그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옛날과 지금 차이가 오히려 더 크다. 그러니까 저 반대로 하여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봅시다. It is not just,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Not just가 나오면은, 여기서 not just라는 얘기는 not only 같아요. 그럼 뒤에 but also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It is not just the newness of contemporary literature that makes it different. 원래 여기서 같으면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인데, 나돌려의 버돌수 비해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but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는 사실 오히려는 이게 이리가 하는 것이 좀더 낫죠, 그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비하기도 하다 그런 데면 실제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버돌수 이하이기 때문에 버돌수 이하를 위에다가 넣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나돌리를 뒤로 빼는 것이 오히려 모양상으로는 적절하죠. 강조 구문의 성격상.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봅니다. 여기서 이슨은 이제 이 리터리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학을 달리 만드는 것은 문학을 다르게 하는 것.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일 때는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겠죠. 목적어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문학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이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문학의 현대 문학의 새로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요. 뭐냐면 더 컨텍스트 어떤 배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이제 잘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배경이냐면 in which 이런 배경. 여기서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까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in this context 이렇게 되니까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연관성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관련성이라 해도 근데 여기서는 배경으로 보는 게 나아요. 어떤 연관성 배경이냐면은 in which it is written and received.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시 역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쓰여지고 문학이 받아들여지는 환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새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문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새로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Something which gives it a very interesting edge over the literature of the past. 근데 그것은 여기서 위치지가 상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근데 그것은 위치 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것이냐면 which gives it, 여기서 이또 역시 문학이 돼요. 문학에게 아주 재미있는 어떤 이점을 주는 일이죠. 무엇보다는 the literature of the past, 그러니까 과거의 문학보다 흥미있는 이점을 문학에 주는 어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something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상 이 환경, 배경인 컨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Because of globalization, 이제 세계화 때문에 One can expect many more shared references in contemporary literature. 어떤 사람이 기대할 수 있죠. 보다 많은 공유되어진 어떤 레퍼런스, 참고사항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문학, 현대 문학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선 의미상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shared reference in contemporary literature. 그래서 문학, 그러니까 현대 문학에 있어서 공유되어지는 참고사항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을 쓰면서 프랑스 문학은 요즘에 어떻게 흐르지? 미국 문학은 어떻게 흐르지? 이걸 참고가 가능합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엇과 관련해서? We regard to history, media and cultural icon. 무엇에 관해서냐면 역사에 관해서라든가 어떤 매체라든가 혹은 문화적 아이콘, 이제 우상이라는 얘기죠. 문화적으로 중시 여겨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당대 문학의 어떤 많은 공유되어진 참고사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Mixed as a rule with local or natural references. 무엇과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한참 봤어요. 저는 도대체 이 믹스트가 어디하고 관련이 있나 이제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 믹스트는 이 레퍼런스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이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참고사항들과 섞여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같은 세계적인 참고사항과 국가적인 그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참고사항이 합해져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성격이나 참고사항들도 섞인 상태에서 현대문학은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공유된 점을 기대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It can easily be held. 그래서 이게 쉽게 대티하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대디하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어요. Light is like a Canadian 이 사람, 그리고 The Japanese 이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캐나다인인 작가인 이 사람이나, 이제 일본인인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Have more in common with each other. 훨씬 더 뭐를 많이 간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common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common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공유되어진 예. 공유되어진 것을 갖고 있습니다.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Then with the literary tradition in which 무엇보다도 문학적인 어떤 전통보다도 전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common with, 여기에 with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문학적 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적 문학 전통이라든가 일본적 문학 전통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서로서 공통된 것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캐나다인하고 미국인하고, 아니고 일본인하고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니치 어떤 전통이냐 하면은 여기서도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 이제 이니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니치 이하에서는 어떤 전통이겠어요? 옛날에는 지네들끼리만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양쪽으로,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니치 데이 그루거. 아,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그들이 성장했던, 이렇게 되죠. 그들이 성장을 했던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보다는 서로서로의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contemporary music. 현대 음악이나 텔레비전이나 다른 매체들이 have had a such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work. 아주 그 중대한 영향을 그들의 작품에 미쳤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이거 보니까는 이제 옛날의 영향보다는 세계 각지에게 영향을 더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Both formally, 어떤 형식적에 있어서나 혹은 thematically, 테마라는 거 알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주제적인 측면이건 아니면 형식적인 측면. 글 쓰는 문체, 스타일도 비슷해질 뿐만 아니라 주제도 거의 비슷한 걸 다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And these are influences to which. 그리고 이것은 또 영향이기도 합니다. 문법일 때는 to which. 어떤 영향이냐면은, Many writers of the past did not have access. 옛날에 이 작가들이 갖지 못했었던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have access to 이게 되는데, to the influence 그렇게 되는데, 이놈이 지금 앞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앞으로 빠져나간 거. 근데 가령 여러분한테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뭐 볼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to which가 access to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to라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in this context, 뭐 in the context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역시도 in which, 그러니까 문법으로 낸다 하면은 in which, to which 이거 말고는 별로 다룰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정도.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러니까 빈칸으로 간다 치면은, 빈칸으로 간다 치면 이게 제일 좋다. 아, 그 다음이 이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은 내려면 좀 길게 내야 되니까는 적절하지가 별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제목 형태로 쓴다 치면은 이 단어를 포함을 하는 게 기본적이 돼야 될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인데, 공유되어진, 그죠? 그 어떤 공통점으로 향하게 하는 이 영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거죠. 공유되어진. 여기서 common, 이게 같이 가는 거.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이제 주제나 이거 말고는 다른 형태로 문제를 내기는 그렇다. 낸다 해봤자 뻔히 이 정도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